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원주 한지 키트 메이킹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업의 소재는 원주의 상징 동물인 꿩입니다. 정확히는 수컷 꿩이고요. 전래동화로 알고 계신 분들은 장기로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장기전을 읽어보셨나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너무 오래전에 읽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해드리면 장기와 까투리라는 꿩 부부가 살고 있었죠. 겨울철이라서 먹이를 구하기 힘든 시기였는데요. 장기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아내 까투리 씨와 벌판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콩이 있는 겁니다. 까투리는 불길한 예감에 장기에게 콩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장기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겨울 별판에 사람이 덫을 놓았을 리 없다고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까투리는 자신이 어제 불길한 꿈을 무려 다섯 차례나 꿨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쌍무지개가 떴는데 칼로 변해서 장기의 목을 쳤다는 꿈과 장기가 가마솥에 빠져있고 쇠뚜껑이 장기 머리 위로 닫혔다는 꿈, 거대한 별이 떨어졌다는 꿈 등 모두가 장기에게는 안 좋은 징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는 까투리가 꾼 꿈들이 자신에게 좋은 꿈이라고 해몽하죠. 장기는 끝내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덫에 걸리게 되었고 덫에 걸렸음에도 장기는 까투리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과부가 된 까투리는 떨어진 장기의 깃털을 물고 가 산에 묻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까투리에게 청혼을 하지만 까투리는 거절하고 3년 후에 또 다른 수컷 꿩이 찾아와 청혼하자 수락하고 아들딸을 결혼시키고 큰 물에 들어가서 조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고집부리지 말고 아내 말을 잘 듣자는 소설인데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 사태를 분석해 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수컷 새들은 깃털이나 몸의 문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것은 꿩 부류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죠. 뉴기니의 큰 극락조의 수컷 같은 경우에도 화려한 문양의 깃털과 현란한 구애 행동으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공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화론적으로 접근해보면 왜 이렇게 수컷 새들은 불필요하고 화려하게 진화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생존 번식을 위한 선택을 받기 위해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인데요. 암컷 같은 경우 새끼를 낳고 자손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천적들의 눈에 많이 띄지 않게 보호색을 갖추는 게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컷은 자신이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함께 키우는 경우도 드물다 보니 최대한 많은 이성에게 접근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 부분에서 암컷과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보호색을 띠게끔 수컷도 진화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선택을 보더라도 잘 입고 잘생기고 화려한 삶을 사는 남성분들이 일반적인 남성분들보다 선호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컷 꿩과 암컷 꿩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수컷 꿩의 화려한 깃털은 예전 사람들에게 쓰임새가 많았을 겁니다. 옷이나 모자의 장식으로 써도 되고요.
관상용으로도 수컷꿩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수컷꿩의 생존율은 암컷꿩에 비해서 적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장기 전의 내용에서도 까투리는 이미 장기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수컷꿩과 결혼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장기가 사람에게 잡혀간 후에도 새로운 꿩과 만나서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장기전을 가부장적인 소설로 많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바이지만 제가 장기를 조금 변호하자면 자존감이 높고 모험적이고 긍정적인 수컷꿩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덧붙이고 싶네요. 이런 에고가 큰 개인은 아집이 세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같은 시대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장점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불운하게도 꿩으로 태어났고 자연계에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신중했어야 쉽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꿩 키트에 대해서 제가 말을 별로 안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지 꿩 키트는 원주 한지 문화제 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se the